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수많은 원한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할 말이 끝도 없이 나오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일본인데요.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대한민국과 일본의 오랜 과거를 딛고 만약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치 하나님과 부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처럼 상당히 천진난만한 오늘의 질문, 일본과 한국이 맞짱뜨면 누가 이길 것인지 최대한 간단하고 재미있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국군이라 불리는 한국군과 달리 일본군은 자위대라고 불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그 의미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내용으로 우선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일본의 패전 이후 열도는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게 되었고 연합군은 당시 군국주의로 대비되어 있는 일본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천황이라 말하는 일왕의 정치적 배제와 전쟁의 포기를 명시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일본국 헌법 제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회고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즉 국가 교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헌법은 실질적으로 1조부터 8조까지가 일왕의 지위를 고려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민족 주의 국가들에게 있어 제1조에 해당하는 것이 곧 9조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된 헌법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법을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 것이며 일본은 먼저 침략을 당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전쟁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싸울 수 있는 교정권이 없는 병력이 바로 자위대란 것이죠. 따라서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타국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군대가 아닌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군필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병력은 정식 군대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위대는 성공을 가할 수 없는 명분적 문제부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보유권도 가질 수 없고 이에 일본 우익 측에서는 저 구조의 개정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만약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빼앗긴 교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 3개국의 국비 증가 국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3개국 사이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자면 일본의 정식 군대 보유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현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시나리오는 우리 국군이 선빵을 날리거나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헌하는 시점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한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앞서 일본과 한국의 전력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력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공군 전력은 비등비등한 반면 육군 경우 한국이 해군의 경우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반되는 전력을 가진 것은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군에게는 육군을, 일본에게는 자위대라는 해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마치 하나의 합체로봇과 같은 구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듯 확실히 각자가 육군과 해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상호간의 방어에 있어서 만큼은 확연한 강점이 존재합니다. 전쟁을 가정하자면 한국은 육지를, 일본은 바다의 싸움을 고집하게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먼저 쳐들어가는 쪽이 무조건 패배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니 사실상 전쟁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를 주시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일 양쪽과 친한 미국이 있는 이상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김영삼 정권 당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정작 가장 바쁜 사람은 한일 주제에 미 대사관들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인데요. 군 핵심 시설 파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 상황인 것에 반해 한일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타격을 하건 미국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관계로 전쟁은 더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승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돌아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군의 강점은 결론적으로 육군입니다. 그 전투력은 일본 본토에 상륙만 한다면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육군 전력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만에도 한국군의 우위일 뿐더러 병력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일본은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약 2.5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육군을 통한 한국군의 승리 시나리오를 예상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 진해와 부산의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직결시켜 해상자위대와 큐슈 지역 공항을 점령하는 것. 둘, 가용수 성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쓰시마 경비대를 괴멸시키고 쓰시마섬에 상륙하여 군사기지화에 성공하는 것. 셋, 쓰시마섬의 군사기지화 한 후 큐슈 지역에 상륙하고 본토에 있는 특수부대를 상륙시키는 것 등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자위대가 눈뜬 장님도 아니고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리는 없겠죠. 국내에서는 우월한 한국군의 미사일 및 화력을 동원해서 본토를 공격하자는 소리도 있지만 일본의 방공망은 미국을 제외하고 정상급에 손꼽힐 만한 체계적인 수준입니다. 비록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만만치 않다고는 하나 어느 전쟁이든 막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결코 말처럼 쉬울 리는 없습니다. 고로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자면 일본 본토에 내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승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예측될까요? 아마 자위대의 압도적인 해상력으로 해상을 봉쇄하여 한국을 말려 죽인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위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일본과 한국의 해군을 종합전력으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답이 없을 것만 같은 해군의 전력 차이에 있어 단 하나의 변수가 존재했으니 바로 한국이 러시아, 중국의 영해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에 대해 두 나라가 동의해줄 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설령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 한들 압도적인 육군의 화력치를 극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 봉쇄를 통해 한국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 외에는 별다른 변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일본이 승리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 요인이 있었으니 일본은 넓은 영해를 가진 만큼 한국과의 전쟁에 있어 모든 해군력을 집중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일본이 지닌 특유의 양아치 본능으로 현재 일본은 러시아, 한국, 중국 모두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고로 사방이 적이라는 건데요. 설령 바다에서 백진백승한다고 한들 대한민국 군필자 대다수가 겪어본 대한민국의 지옥같은 산들을 보병의 승리 없이 점령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면 육군의 승리가 필수적인데 평균 연령도 어리고 병력수도 많고 심지어 3만 죽어라고 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보병과의 전투력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애초에 자위대 자체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군대이니만큼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것에 있어 효율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피해자는 미국이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계속해서 개입되는 소위 말하는 잃을 게 많은 가장 큰 나라이고 양측 입장에서는 모두가 미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최전방에서 견제해주던 동맹국들끼리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를 목숨 걸고 막으려고 들 것이고 결국 한일전쟁을 쌍수 들고 반길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한일전쟁은 동북아시아에서 눈엣가시 같은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뿐더러 자국의 영토 확장 기회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겠죠. 이 전쟁이 끝나면 양국 경제는 파탄 날 것이 뻔한데 아마 직접적인 미국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최전선에서 견제해줄 동맹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동맹국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동안 미국은 어디서 뭐 했냐는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 끝으로 정말 단순하게 결론 지어보자면 크게 세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 한국과 일본 전쟁은 정말 나쁜 말로 지휘계층이 약을 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 둘, 그럼에도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막는 쪽이 유리하다. 셋, 전쟁이 발발하는 이상 한미일 세 국가 다 엄청난 타격을 입고 결국 좋아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다. 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의 군사력에서 일본은 6위, 한국은 7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실질적인 군사강국입니다. 이러한 둘의 충돌은 절대적으로 한쪽만 타격이 입고 끝나는 수준이 아닌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상호간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간에서는 일본이 지속적인 도발 이슈를 만들어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길 꾀하거나 제국민들의 헌법 개정 의지를 촉구하여 정식 군대로 전환하는 또 이를 이루고자 하는 현 정권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모로 이용해 처먹는 모습은 매를 좀 맞아야 할 텐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여기 받아라. 오늘도 준비하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들과의 이야기, 한국과 일본의 전쟁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어김없이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